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아동단호 벼락치기 12분 영상입니다. 급하신 분은 이 영상 먼저 보고 가세요. 예방접종에서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은 B형 간염이라고 생각하세요. B형 간염을 제일 먼저 맞아야 된다. 출생 즉시 맞아야 되는 것은 B형 간염이고요. 태어나서 한달 이내에 맞아도 되는 건 BCG인데 결핵 예방접종인데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어. 그럼 굳이 한달 있다 맞을 필요 뭐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맞는다. 이런 것이 국가고시가 원하는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에서 MMR과 DTaP을 아셔야 됩니다. MMR은요, 홍유풍이에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이 MMR은 언제 맞추죠? 12에서 15개월에 1차를 맞습니다. 돌이 지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방접종에서 DTaP이 뭐예요? DTP예요. 이 A는 end니까 뺄게요. DTP. 디파백입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래. 이 디프테리아가 우리 감염병 1급에서 뭐였어요? 남니, 동해, 메주사야, 보, 디마라, 패탄, 끝, 신신. 거기에 D가 바로 이 디프테리아입니다. 이 디프테리아는요, 1급이죠? 디파백. 디탭은 언제 맞아? 2, 4, 6개월에, 맞고요. 또, 이 이후에도 6차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2개월부터 맞는 거는 디탭이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레이다. 홍유풍은? 돌 지나고 맞는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맞는 것은 B형 간염이다. 그리고 출생하자마자 맞아야 되는 거는 BCG도 있지만요. 또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사람들은 비타민 K 주사도 첫날 맞기도 합니다. 중이염으로 수술받은 환자가 수술을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압력을 조심해야 돼요. 뭐 에취, 기침하거나 막 그러면 귀가 안 그래도 먹먹하고 코 풀면 막귀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 압력을 주의해야 된다.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입을 왜 벌려? 그나마 나오는 압력을 좀 분산시켜라 이 얘기예요. 감기에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이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는 머리를 높이고 안 아픈 귀 쪽으로 눕힌다. 수위. 이 수술을 한쪽이 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름이 줄줄 나와 그러면 뭐 농용 환자다 가슴에서 고름 나온다, 농용 환자다 귀에도 고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래로 갑니다. 보통은 수술한 쪽이 위인데요. 고름이 나오면 아래로 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눈, 귀 수술 환자는 이 압이 상승하는 걸 방지해야 돼요. 머리 감으려면 고개 숙이죠? 이런 거 조심합니다. 감기 조심해라. 코 풀고 재채기하고 기침하는 거 조심해라 이거예요. 애기들은, 아동은 유스타키 호관이 넓고 곧고 짧아서 이게 막 빨리빨리 물도 들어가고 균이 들어가니까 중이염이 잘 생긴다는 거. 달팽이관, 재팔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이 뇌신경 12쌍 있었죠? 후시동활삼, 외안뇌설미, 부설. 여기서 재팔뇌신경, 뇌이신경, 속귀신경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스트렙토마이신 많이 먹었어. 그러면은 이 귀가 잘안 들릴 수가 있다. 난청이 생길 수가 있다. 재팔뇌신경이라고 했어요. 문제. 재택기간 30주로 태어난 조산아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 피부 밑으로 정맥이 비쳐 보인다. 이런 것이 답이었는데요. 조산아는 태어난 지 37주 이내의 아기입니다. 뭐 킬로그램 상관없어요. 몸무게 상관없이 일찍 태어나면 조산아예요. 보육기를 인큐베이터랑 같은 말이란 걸 아셔야 돼요. 조산아가 보육기에서 장시간의 고농도 산소를 과잉 공급받으면 눈이 안 보입니다. 실명이 나타나는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산소 농도는 21%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높게 하면 고농도의 산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 기본 농도가 몇 퍼센트다? 21%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일하는데 산소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애기한테 막 40%씩, 50%씩 산소 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산소 농도는 21%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과잉 공급받으면 애기가 실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애기 실명될 수 있다. 보육기 안의 온도는요, 30에서 32도, 여름 아닙니까? 일반 병실보다 10도씨 높죠. 항상 이렇게 해놓고 나와서 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육기 문은 자꾸 열고 닫지 않습니다. 아기가 열량 소모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보육기, 아기들 습도는 높아요. 호흡기 환자, 보육기는 55에서 65%이다. 보통은 40에서 60이었잖아요. 그쵸? 더 높다. 고위험, 신생아 간호돕기, 연간 보호이다.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 보온을 유지해야 된다. 체온 유지해야 된다. 호흡을 유지해야 된다. 문제. 최근 국시 나왔죠? 신생아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목욕 후 제대 부위를 소독한다. 이때 소독하는 알코올 그 도수는요, 한 70에서 75%예요. 근데 우리가 열 내릴 때 하는
알코올 도수는 30에서 50% 정도입니다. 유수 알코올이죠. 나머지는 물을 타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 우유병을 이용해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유 중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육기내 신생아 황달치료 30에서 32도씨에서 2시간 간격으로 체위 변경을 하고 골고루 빛을 쬐어준다. 이때 아기들 안대로 눈 가려주죠? 기저귀 채우죠? 그리고 전맥일 때는 보육기에서 나오죠? 이 정도입니다. 수분 섭취를 잘 시켜줘야 되고요. 미수가 조산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 감염 방지, 보온, 호흡 유지가 필요하다. 그 미수가 망막증,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예방하려면요,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해야 된다. 21%가 기본적인 산소 농도이다. 고농도의 산소는 피한다 했습니다. 미수가에게 보육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은 보육기 사용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아기를 집어넣고 온도 올리는 게 아니라 미리 온도 올리고 나서 아기 들어가는 거예요. 미수가가 뭐냐?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이다. 고농도 산소 장기간 흡입하면 실명된다. 뭐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수가 37주 미만이라고 했어요. 미수가와 가수가에 대해서 많이 비교 문제가 나오는데요. 솜털이 많은 게 미수가예요. 솜털이 많고 주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기가 야위였어요. 한마디로 털이 많은 건 미수가예요, 미수가.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면 응급이다 한 거는요? 황달은 황달인데요. 생리적인 황달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황달입니다. 보통 생리적인 황달은 태어나고 2, 3일 있다 생겼다가 또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태어나자마자 24시간 이내의 황달은 위급하다는 거예요. 아프가, 홈의 컬러 반사 근 긴장도, 아프가 점수 다섯 가지 뭐냐? 호흡, 맥박, 아기의 색깔, 그 다음에 반사, 근 긴장도를 봅니다. 그래서 제일 잘하면 2점이고요. 중간이면 1점, 반응이 없으면 0점입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실제로는 10점 만점인 아기는 없대요. 9점이 가장 높대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핑크는 아니거든요. 팔다리는 뭐 푸르딩딩하다고 합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생아의 정상적인 반사는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반대쪽 팔다리를 펴고 반대쪽 구부린다. 이게 뭐예요? 긴장목 반사입니다. 펜싱 자세예요. 이렇게 또 돌리는 자세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한번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이런 거 여러분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런 거 틀려도 돼요. 일단 가장 먼저 소실되는 것은 모로? 모로 반사예요. 아기가 이렇게 뭔가 안으려고 하는 거. 또 빨기 반사. 또 움켜잡기 반사, 또 발바닥 이렇게 쫙 발가락 펴는 거, 바벤스키 반사 가장 늦게 소실된대요. 이건 뭐 필요하다고 애기들 늦게까지 가지고 있네요. 요거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죠. 뭐 두 번에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영신, 영아기에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다. 유자, 유아기에는 자율성 대 수치감. 대소변을 이때 가리잖아요. 그래서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다. 또 6살에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죄책감 나오면은 학년 전기입니다. 학년 전기, 학교 가기 전이죠. 학동기 초딩이에요. 학교 가려면 근면해야죠. 매일 뭐 7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또는 아파트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런 걸로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초딩은 근면성 대 열등감. 중년기 4060, 귀관조 듣는 분 4060 제일 많죠? 생산성 대 침체성,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서 마음이 침체돼, 생산성 대 침체성. 노년기, 이게 이제 제가 시험 봤던 때 나왔는데 통합감 대 절망감. 절망감, 통합감 하면은 노년기예요. 자율성 대 수치감, 유자, 유아기예요. 또 자아정체감 대 역할온도는 딱 봐도 청소년기 나오죠?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 초기입니다. 지금 영아기, 유아기, 노년기, 청소년기는 국가고시 한 번씩 다 나왔었어요. 생산성 대 침체성 4060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 이런 문제가 과거 국시, 5개차 이전의 국시 나왔었습니다. 출생 시 뇌가 손상됐거나 두 개 뇌 이상이 발생하면은 이 반사가 안 한대요. 모로 반사를 안 한답니다.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 설사로 탈수가 심한 유아에게 유의해야 되는 거? 체중 감소다. 그래서 설사 하면은 수분과 전해질을 먹여야 된다. 물 먹여야 된다. 그랬어요. 피부가 건조하고 진한색의 소변, 소변량의 감소를 호소하는 노인 환자에게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탈수이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출생 후 약 3, 4일간 체중이 출생 시보다 5에서 10% 감소됐다. 이거 뭐냐? 생리적 체중 감소죠. 원인은 물어보지 않는다. 아동의 발달 특성 물어보죠. 머리에서 다리로 발달한다. 중심에서 말초로. 또 전체 활동에서 부분 활동.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 활동에서 부분 활동. 팔 움직이고 손가락 움직인다 이거예요. 대근육에서 소근육.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한 운동으로. 운동할 때는 손 전체에서 손가락으로 간다. 전체 활동에서 부분 활동으로 간다. 신체 각 부분은 각각 같은 속도로 성장할까요? 다른 속도로 성장할까요?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유아기 1에서 3세죠? 거절증 때 쓰는 건 나 싫어! 분노 발작, 미운 짓 다 하죠? 이때 분리불안도 있어요. 전전국 씨 나왔죠? 부모님,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정서 상태가 분리 불안이라는 거. 사용하던 것만 고집해서 인형 꼬질꼬질해도 가지고 있죠. 심리적인 요인으로 야뇨증, 오줌을 쌉니다.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 아동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 아유, 이게 뭔 짓입니까? 정서 발달 단계상 18개월 된 유아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게 국시 나왔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논다.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개월 이렇게 암기했었죠. 혼자서 앉을 수 있다. 6개월이에요. 기어다니는 거 언제예요? 8개월입니다. 앉는 것보다 기어다니는 게 더 늦어요. 8단기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앉고 긴다. 요 순서 아셔야 돼요. 영아에게 이유식을 제공할 때 주의사항. 이유식을 주는 것은 젖 안 먹이고 이제 이유식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한 음식씩 먹여라. 보통 한 7일 간격이 좋다는 거예요. 이유의 원칙이 있어요. 싫어하는 건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한 가지씩 먹여라. 경제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또 제철, 과일 이런 게 좋다는 거. 돌 전까지는 간을 하지 말래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해라. 새로운 음식은 일주일 간격으로 줘라. 조금씩 주다가 양을 늘려라. 알레르기를 파악해야 되니까.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먹여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이유의 원칙에서 분유를 먼저 먹이냐 이유식을 먼저 먹이냐. 이유의 원칙은 이유식 먼저 먹이는 거잖아요. 분유 먼저 먹이면 애들이 배불러서 이유식 안 먹으니까요. 엄마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우, 다른 애들은 이유식 하는데 우리 애는 안 먹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죠? 아, 어머니, 이유식은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아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한 가지씩 한번 먹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기저귀 발진이 있는 영아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요? 기저귀 발진이 있어요. 이 노인 환자라고 해도 기저귀를 차게 되면은 뭐 발진이 있다 하면 욕창의 전조 아니겠어요? 바로 즉시 교환하고 건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